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돈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 7가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첫 번째, 현관을 밝고 깨끗하게. 현관에 우선 꼬집, 쓰레기, 헌책, 구두주걱 등을 두지 말고 신발을 항상 가지런히 정리해야 됩니다. 물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주고 조명은 밝게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북쪽으로 진한 색상의 가구 두기. 통장이나 인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중요 물건을 보관하는 곳으로 북쪽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진한 색상의 서랍장이나 금고 등을 놓아두고 현금이나 귀금속을 보관하면 집안의 금전운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동남쪽에 연 녹색의 물건 놓기. 녹색은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동남쪽의 연녹색은 인간관계를 좋아지게 하고 금전운도 높여줍니다. 네 번째, 서쪽엔 흰색, 진노란색 물건 놓기. 서쪽 벽면에 노란색 벽지를 도배하는 것이 좋고 금전운을 상징하는 황금색이나 진노란색 계통의 패브릭을 이용한 침구나 쿠션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북동쪽에 무늬 없는 백색 도자기나 흰색 가구 놓기. 북동쪽은 집안의 운이 머무는 중요한 곳으로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지 말고 정갈하게 꾸밉니다. 이곳에 수납장이 있다면 안까지 신경 써서 깔끔하게 정돈합니다. 여섯 번째, 창 쪽으로 머리 두고 자기. 좋은 기운은 잠잘 때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자연 에너지와 금전운을 듬뿍 받으려면 침대 헤드를 창 쪽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스탠드를 항상 켜두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자주 환기하기.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침체된 공기를 얼른 밖으로 빼줘야 합니다.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가득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환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해둬라. 이거는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돈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